네, 안녕하세요. 장타계 파괴신 홍윤준 프로입니다. 장타가 어떤 종목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장타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훈련을 해서 본인의 능력치를 한계를 넘어서 멀리 치는 운동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조금 유명하진 않으나 서양에서 특히 미국에서는 본인의 파워를 강조하는 좀 자랑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트롱맨이나 뭐 홈런 더비 같은 파워리프팅 같은 힘 자랑하는 것도 있는데요. 골프에서는 드라이버, 이제 즉 귀걸이가 파워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의 퍼포먼스 분야로 변형이 된 것이 장타입니다. 저를 이제 아시는 분들께서도 아실 거고 장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장타가 어떤 것인지 정말 가볍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타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죽어라 300m 때려서 때리는 것이 장타가 아니라고 항상 말씀드렸거든요. 그냥 가볍게 쳐도 300을 칠 수 있는 네, 거의 지금 굉장히 오른쪽으로 미스가 났어요. 근데 300m에 근접하는 지금 몸을 안 푼 상태에서도 편하게 나오는 거리가 장타입니다. 대부분의 장타 선수들은 지금 현재 보이시는 거리와 같이 300m 근접하는 거리는 편하게 쳐내는 게 장타 선수입니다. 장타 룰은 예선전과 본선에 대해서는 좀 진행 방식이 다른데 우선 본선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1대1 매치로 경기가 진행이 되고요. 1인당 주어진 시간은 2분 30초, 공은 6개입니다. 1대1 매치를 하는 동안 한 번에 치는 것이 아니고요. 1분 15초 3개, 그 다음 선수가 1분 15초 3개, 다시 1분 15초 3개, 1분 15초 3개 해서 총 2분 30초 6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구장의 거리 같은 경우는 직선으로 500야드에서 550야드가 선정이 되어 있고요. 토너먼트 같은 경우는 40야드에서 52야드의 좌우폭을 가지고 있고 챔피언십은 52야드에서 60야드로 좌우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2분 30초 안에 6개의 드라이버 샷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1분 15초 동안 3개를 치는 모습을 가볍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너먼트 시합 같은 경우 40야드에서 52야드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갔을 때는 인정을 받게 되고요. 최소 거리가 정해져 있는데요. 270야드가 나가지 못한다면 똑바로 가더라도 오비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320m에 가까이 나오는 거리, 이런 식으로 거리를 계속 본인의 최고 기록을 계속 갱신하는 것이 장타 대회입니다. 자, 방금 제가 보여드린 3개의 샷 스로 이제 한번 치고 그 다음 선수 한번 치는 시스템으로 번갈아 가면서 1대1 매치를 하는 것이 현재 지금 장타 대회의 본선의 모습입니다. 네, 이제 장타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 장타 클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길이는요, 그 USGA에 등록되어 있는 최 길이 기준으로 장타 대회는 48인치 미만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헤드 같은 경우는 USGA 등록되어 있는 반발력 개수가 넘지 않는, 로프트는 상관없습니다. 반발력이 넘지 않는 드라이버 헤드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립은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립은 마찰력 또는 접지력이 가장 높은 그립으로서 양피 장갑을 꼈을 때 접지력이 높기 때문에 장타 선수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장타 선수들이 사용하는 클럽과 일반 프로님들, 일반적으로 골퍼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클럽에 대해서 비교를 바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는 왼쪽으로 보이시는 이 클럽은요, 그 일반 필드에서 쓰는 그 프로님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똑같은 길이의 클럽입니다. 자, 이렇게 나왔을 때 길이가 차이가 나죠?
지금 제 손에 핑크색 샤프트는 48인치, 네, 정확한 길이로는 47.8인치고요. 지금 이 클럽 같은 경우는 45인치가 되겠습니다. 길이가 총 3인치 정도 차이가 나고 눈으로 보셔도 확실히 차이가 나게 되죠. 근데 샤프트는 저는 똑같은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클럽 헤드는 보통 이제 여기 보시면 9도라고 많이 적혀 있죠. 9도 또는 9.5도, 뭐 10도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장타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5도라고 많이 적혀 있습니다. 5도 또는 7도, 뭐 4도, 4.5도. 제가 사용하는 클럽 중에서는 3도부터 7도까지 모두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치시는 사용하는 보통 골퍼분들이 사용하시는 클럽과 장타 선수들이 사용을 하는 클럽에 대해서 차이점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45인치로 세팅이 되어 있는 일반적인 골퍼분들 사용하시는 클럽입니다. 지금 이 거리가 나오고 있고요. 이 거리를 잘 보시고 또 스윙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뭐 어드레스나 이런 부분도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차이가 나니까 확실하게 좀 구분을 할 수 있도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럽 스피드, 볼 스피드 거리가 한 번에 많이 증가를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확실하게 나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데 갑자기 장타 클럽을 치시게 되면 모든 수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훈련을 해주셔야 익숙해지고 스피드가 다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차이점을 좀 확실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수건을 들고 골프 스윙을 하면 펄럭이게 됩니다. 공이 없기 때문에 공을 치려는 욕심을 뺄 수가 있고요. 내려오는 힘으로 타격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도 디보트가 생긴 것처럼 깊숙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장타 선수들이 많이 하는 훈련으로 이제 네 번째 동작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